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주를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며 두 손과 두 발에는 큰 못이 박혀질 것이지만 주님은 지금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고통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실 승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이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깨어지는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를 아는데 힘을 다합시다. 그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실만한 묵과가 제목이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바보 같은 사랑. 당신을 향한 그의 사랑은 영원한 기다림. 나의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평강의 비를 주시기 위하여 전능의 옷을 벗는 결단. 눈을 뜨게 하고 죽음에서 불러내며 눌리고 세우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는 순수함.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부르는 목소리가 저주와 조롱의 말을 던질 줄 알면서도 애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네. 고통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소외의 어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나에게 부어질 구원과 편안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겁게 그 고통을 기다리십니다.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실세 없이 변해가는 사랑의 의미가 따스한 손길처럼 당신의 영혼의 실상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사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시사 우리로 참 편안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편안이 임한다. 무엇보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 승리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 영적 승리의 성도. 오늘은 세상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양이기도 합니다. 야, 이게 보통 감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다.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 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중에 왕이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왕 중에 왕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데, 예? 왕 중에 왕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하고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충만한 삶, 즉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준비와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왕 앞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람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는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을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 두 명은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을 찾아가 나귀를 끌고 온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로 인한 영광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기에 나귀를 준비하신 거예요. 나귀를. 항상 불순종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날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의 입성은 순조롭게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종려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옆 사람한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앙의 자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겪었듯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쫙쫙쫙쫙, 아, 이건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의 능력. 14장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가 나이 85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100세 세대지만 85세 노인이죠. 그러나 늙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아, 나 늙었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갈렙의 도전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과 순종은요, 상반되는 개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요. 갈렙이 헤브론 성을 향해서 늙은 몸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땅, 가나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아니,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엉뚱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믿음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응답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바로 아멘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런 순종의 사람을 주님은 귀한 자로 사용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 내 지식,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 안에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헌신의 사람. 여러분,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두 번째 사람을 우리는 나귀 주인의 헌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고 듣고 말씀 듣고 그러지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귀를 달래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요 아낌없이 자신의 나귀를 주님을 내드렸어요. 이러한 그의 헌신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즉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알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헌신의 사람에게도 영광과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가 실패, 믿음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그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말은 주님의 선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쭉 보면요. 거기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나도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딱 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어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너무도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주님께 붙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말해봐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누구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타적인 마음을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는 철저한 이기주의였어요. 돈의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는 이웃을 돕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돈은 구제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마리아를 향해 주님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약속. 마태복음 26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반면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저주와 안타까운 말씀을 주님이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적에 좋을 뻔하였느니라. 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헌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 팔아서 건축원금 드려라 이것도 아니에요. 큰 헌신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아주 작은 헌신도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더 크게 하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시시하게 생각하고 더 내가 뭐하는 나는 이만큼은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작은 헌신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작은 지대만 놓았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 말하면 지대라면 기초작업만 했을 것 같아요. 기초작업만.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공사, 즉 땅 다지는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더니 땅만 조금 파놓았구나? 말만 거창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한다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무슨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쳐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큰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변화를 바라고 계십니까? 직장의 변화를 바라십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가정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비록 그 모임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믿어지지 않나 봐.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에서 큰 축복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자, 본문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찬양하는 무리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의 온 무리들로 표기되어 있어요. 제자의 온 무리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순례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놓여있지만 분명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그러자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찬양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사역,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엄청난 사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찬양이 무엇이냐?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 시편 42편 8절의 시편 기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더욱 힘있게 절망과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과 잠시의 어려움만을 보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기쁨으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평소에는 늦잠 자고 게으르던 아이들이 갑자기 부지런해지는 날이 언제죠? 응? 언제요? 소풍 가는 날이지. 그것도 몰라요. 소풍을 가봤어야 알지. 소풍 가는 날이에요. 소풍 가는 날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옷을 고르고 엄마를 깨워서 빨리 김밥 싸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 집어먹으면서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부지런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소풍 간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소풍 가서 즐겁게 놀 생각이 아이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입술에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고난 중에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그를 이끌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삶에 입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에 우리 예수님 입장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헛된 꿈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입성과 그 일을 곁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순종과 헌신과 또 뭐요?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삶 전체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립시다. 두 손 들고 드립시다.
할렐루야. 순종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좋은 일 주님께 헌신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드려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 오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목소리 위에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구겨졌다면 깨끗이 좀 착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헌신 작은 종이 하나를 주셔도 아멘. 내가 이렇게 손가락 시시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에요. 이 사명 이제 부러워가지고 서로가 이 자리에 올라올 거예요. 아멘. 안 넣고 보니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가 봐. 오늘 이 순종과 헌신, 찬양,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전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